아, 오늘 특히 배고프다 그러셨어요. 헐.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먹어. 밥이 맛있어. 밥이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도 드셔보세요. 네. 두부. 여기 두부 이거는 칠리 소스. 칠리 소스 두부가. 소스 두부가. 오 마이 갓. 그리고 여기 이거는. 아, 여기 한번 먹어보죠. 칠리 두부, 칠리 두부. 오빠 이렇게 적극적인 거 처음인데요? 그러게요. 이제 오늘 막 오늘 약간 퓨전이 되다 보니까 얘가 좋아해 지금. 나 칠리 소스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. 아니 진짜 형이 애기 입맛 같아요. 좋아하는 거 되게 정신이. 그 사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노? 누구요? 난 6살 차이 나지. 얼마 안 난다. 어떻지? 와, 너무 맛있어 근데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맨 직접 하신 거예요? 나 무렁이. 어 예. 와 지원아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야. 지원아 멀리 가니까 매일 넣어. 껍질 다 있는데. 진짜. 야,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. 너무 맛있다. 샤이니 좋아하지 마. 새끼. 어 은지원 씨도 좋아해요. 예. 어 은지원 씨도 좋아해요. 옛날부터 좋아했어. 아니 입맛이 맞으니까. 입맛이 맞아서. 어 이게 좋아하잖아. 애 놀래. 랩 아니에요. 작은 나이 아닌데. 우리가 다 70년대 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. 70년대 생이에요? 네. 지원 씨 70년대 생이에요? 예. 네. 뭐 그것도 아니고. 나 80년대 생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매일 모습하니까 매일 해줄게. 좋죠. 어? 사랑해? 아,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. 사랑해? 매일 다른 걸로 해주지. 뭐야? 아 진짜! 아 진짜? 또 독특한 게 있어요. 어? 뭐지? 에? 파프리카. 파프리카 김치요? 김치 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. 네, 그 우스하게 들어가는 양념을 그냥 여기 안에 넣은 거예요. 야, 예쁘게 정리 먹을 거니까. 그렇죠. 아, 김치 이것도 커. 아니, 하긴 안 매워. 크다고. 하나 더 한 번 더 자르자. 아, 정난 씨, 정난 씨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거다. 네 언덕 이렇게 쌤 빠지게 준비해놨는데. 네가 좋아하는 만큼. 사람을 정성을 무시해도 그렇지. 한 번만 더 잘라, 한 번만. 어? 한 번만 더 잘라. 칼 내려놓으세요, 당장. 안돼, 칼 내리세요, 칼 내리세요. 항상 형 크기로 줘. 큰 거보다 작겠다. 안 짜, 이건 안 짜요. 나 안 짜게 생겼는데. 기가 막히지? 어때? 파프리카 김치. 근데 파프리카가 엄청 좋은 거야. 좋아요, 예. 네. 맛있어요? 진짜 김치 맞네. 예. 파프리카 섞이니까. 파프리카 김치를 너 처음 본다. 어? 자, 잼 말지, 잼 말지. 어. 아, 잼. 잼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자, 이거 무슨 호박잼이에요? 네, 단호박이고요. 네, 이거는요? 얘가 홍시. 홍시? 어? 네. 요게? 무화과. 무화과. 이제 막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딱 보기만 해도?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. 아, 이것도 퓨전이네. 잼과 떡.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이. 옛날에 이거 겨울에 이거 구워가지고 그냥 배고플 때 에이, 간장 찍어 먹어. 꿀, 꿀. 무화과잼, 무화과잼. 와. 신기하다 좀. 야. 이거는 다 맞아. 떡도 맛있고 집에 크래커 사 먹는 것도 맛있고 빵이 싸온 것도 맛있고. 이렇게 맛있어? 무화과잼이? 어. 어 그래요. 그 정도예요? 뭐 나는 지금 딸기잼 냄새가 당도도 약간 떨어져서 네, 더 좋은 것 같아. 네, 너무 달지 않아. 확 안 달지? 네, 그 혀가 이렇게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어머 이거 뭐야? 잼이야. 저 무화과 잼 안에 다 발랐어 이거. 근데 그리고 아카시아 향도 너무 되지 않아요? 그 혀가 이렇게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야, 저거지, 저거지. 그 딸기잼 유협 수준인데? 무화과랑 다르구나. 어, 이 떡과 잼 장난 아니다. 직구매 할 때는 배고파서 견뎠거든.
맛을 보는 이게 형님 달라붙. 그러니까 발동이 걸린 거야. 참을 수 없어 형님. 빨리 한입 끼죠로. 골.